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드론과 암행 차량을 투입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남에서 드론을 이용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일반 단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경찰 드론이 떴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포착되자 무전으로 곧바로 차량 정보가 전달되고 1차로에 위반 차량 진행 중이겠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도로를 순찰 중이던 암행 순찰차는 숨겨둔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 차량을 갓길로 정차시킵니다. 수고하시면 안 되거든요. 승용차 운행을 잘 세운 거고요. 일단 면허증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달보다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 가까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 기간.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 차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남에서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론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과 지상에서 단속하고 있는 우리 순찰차하고 공유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될것 같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한 특별 단속을 5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일반 단속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